안녕하세요. 예, 여기는 나하시의 시청이에요. 어우, 멋있다, 건물이. 여기 시청에 온 이유는 주소지를 제가 지금 이제 도쿄 근처에서 일로 이사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을 찾았기 때문에 주소지를 옮기려고 왔어요. 근데 하여튼 이런 행정적인 게 한국이랑 비교하면 정말 진짜 너무 느리고 복잡하고 하여튼 그러네요. 아, 겉에서 보기엔 그럴싸했는데 안에 들어오니까 좀 약간 동사무소 분위기가 나네요. 예. 이런 분위기입니다. 나하시청. 오늘 저기 제 영상에 나왔던 친구들이랑 같이 있는데 진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행정적인 게 저희가 지금 뭐 전입신고하러 오고 막 그랬는데 정말 일본이 한국이 한 90년대, 80년대 그죠? 그러니까 이게 친구는 어땠어요? 어? 한국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답답하긴 하죠. 아, 도쿄에서 인터넷 설치 신청하고 얼마 걸렸다고? 50일. 우리 신군이 도쿄에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인터넷을 신청하고 제가 지금 한 3주는 한 달 걸린대요. 지금 신청한 지가 한 열흘 됐는데 저희 집이 좀 이렇게 뭐랄까 아파트로 되어 있어요. 원래는 그래서 아파트로 신청을 했는데 일반 주택이랑 와이파이 값이 틀린가 봐요. 인터넷 설치비가. 근데 이미 열흘 전에 신청을 했는데 열흘이 지난 이제 와서야 인터넷사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저희 아내한테. 우리 집이 원래 아파트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아파트가 아니어서 인터넷 와이파이 그 비용이 틀리다. 좀 비싸다. 한 뭐 한국 돈으로 한 만 원에서 2만 원도 비싼가 봐요. 그거를 이제 열흘 지난 이제서 얘기해 줬고 제가 너무 황당했는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은 한국보다는 좀 선진국이지 않나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이 답답한 것 같아. 친구는 저기 뭐 재밌는 얘기 하나만 행정적인 거 에피소드 하나 얘기해 좀 해줘봐. 우리나라 그 면허증을 일본에서 교환이 가능해요. 가능하죠. 예, 나도 거기서 예, 바꿨잖아. 교환이 가능한데 거기 가서 되게 간단한 업무인데도 막 몇 시간씩 기다려야 되고. 어, 맞아. 뭐 진짜 우리나라 같았으면 한 10분, 20분이면 끝날 건데. 20, 30분이 끝날 거를. 4-5시간씩 거의 하루를 잡아먹어야 된다. 나도 그 면허증 바꾸러 갔는데 네. 시간 진짜 많이 걸렸어. 네, 근데 하루 종일 걸렸어. 근데 또 문제는 또 1년 뒤에 또 해야 돼요. 그렇지. 또 돈도 또 돈을 또 지불해야 되고. 되게 비싸잖아. 네. 5,000엔인가 뭐 5만원? 네, 하여튼 뭐 여기 행정료도 행정 서비스도 한국보다 훨씬 비싸고 네. 시간도 훨씬 많이 걸리고 훨씬 복잡하고. 아, 진짜 이런 면에서 행정 서비스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대한민국이 전 세계 최강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컴퓨터로 뽑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우리나라는 또 동사무소라든지 뭐 시청, 구청 가면은 자판기? 네. 그러니까 웬만한 그 민원 서류는 또 집에서도 네. 홈페이지 들어가서 뽑을 수 있잖아. 근데 여기는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되고. 이거 비싸요. 비싸고. 3,000원 정도 하니까. 뭐가? 행정 서류 하나 뽑는데 거의 3,000원 정도. 한국 돈으로 3,000원 아니면 3,000엔? 3,000원.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그치, 비싸지. 하여튼 뭐 대한민국 제가 여기 시청에 지금 전입신고하러 온 거예요 사실. 근데 하여튼 대한민국의 행정서비스가 세계 최강이고요. 지금 너무 저 아내가 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심심해서 지금 카메라 켜놓고 지금 신군이랑 같이 왔거든요. 그래서 같이 영상 찍는 겁니다. 이게 또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아, 주차장도 외부 주차장에 돈 내고 됐는데 여기가 주차도 무료가 아니어서 다. 근데 지금 차 될 데가 없어서 지금 되게 비싼 데 차를 대고 왔거든요. 마음도 급하고. 근데 일본에서는 정말 나는 뭐 필리핀이랑 중국도 빠른 나라는 아니에요. 필리핀도 굉장히 느린데 거기는 책임감이 없고 시스템이 워낙 엉망이라 느린 거고 일본은 책임감이 없는 건 아닌데 시스템이 너무 여기도 낙후되어 있는 것 같아. 그죠? 네. 진짜로. 아무튼 인터넷은 좀 후진국이기 때문에. 인터넷뿐만이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아직도 그 오프라인 그 아날로그 방식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 이런 거 하면 한국이 참 살기 좋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나 친구 나한테 생각나는 게 여기서 이제 통장 만들 때 일본에서 한국은 가면 그냥 5분이면 만들잖아요. 이제 기다리는 시간 빼고 창고에 앉아서 5분이면 만드는데 돈 입금하고 특히 그 데비카드라고 하지 캐시카드는 그냥 주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기다리는 시간 빼고 일단 앉아서 은행 창고 직원이랑 상담부터 시작을 해서 통장이 만들어지기까지 한 시간 정도 걸리는데 오키나와는 더 걸릴 수도 있어요. 나 오키나와는 더 늦어. 오키나와 만들어야 되는데 한 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고요. 더 재밌는 거는 보통 이제 현장에서 우리는 그 캐시카드라고 하는 거 데비카드는 바로 주는데 일본은 그것도 마치 그 신용카드 주듯이 카드를 만들어서 저희 집으로 거의 열흘에서 2주 만에 왔던 것 같아. 그 정도 걸렸어. 그치? 한참 걸렸대. 아, 참 그런 거 보면은 참 일본이
이게 먼저 너무 빨리 발전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해.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오래, 일찍 시작을 해서 모든 게 이제는 막 개선하고 바꾸기가 힘든 거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그런 것도 있고, 은행 이 시스템이 우리나라보다 한 10년, 20년은 좀 뒤떨어졌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네, 하여튼 뭐 안에 기다리면서 여기 시청에서 신군이랑 이런저런 얘기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일본 그 불편한 얘기 그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예.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신군이 또 여기 은행에서 그 금융 사기를 당한 에피소드가 있네요. 얘기 좀 해봐요. 예, 제가 그 공업용 미싱이 좀 갖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미싱 예, 옷 만드는 미싱 예, 옷 만드는 거 강아지 옷 만들려고 생긴 걸 멀쩡한데 왜 이렇게 그런 걸 좋아해? 그래서, 남자답게 생겨 식스팩도 막 있어요. 막 근육도 있는데 근데 이렇게 바느질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더라고 신군이. 예. 미싱 그거를 구매하려고 야후 재팬에다가 공업용 미싱을 찍었어요. 찍었는데 거기 무슨 사이트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 이제 중고 제품들이 되게 많이 나왔는데 미싱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되게 싸게 나온 거예요. 그게 원래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만 원이 넘는 가격인데 7만 원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괜찮다. 근데 또 한국 사람이 전하면 또 판매 안 하고 뭐 이런 게 좀 있을 수도 있어요. 일본 시스템 자체가 좀 그런 게 있어서 그래서 와이프 보고 한번 확인해봐라. 전화해봐라. 그러니까 와이프 아유 이런 거 사기 없다고. 일본에는 그런 거 사기 없다고. 그래서 와이프가 그냥 메일로 대충 써줬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계좌번호랑 뭐 이거 하는 게 이제 거기 사이트 있는 대로 해서 하라고 돈을 입금하라 그래서 이제 돈을 입금을 했어요. 얼마를? 7만에서 조금 넘는 가격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 돈 한 80만 원 돈 되네. 그래서 했는데 갑자기 되게 답장이 빨리빨리 왔었는데 답장이 안 오는 거예요. 네. 한 시간이 딱 지나고서 좀 강한 느낌. 쎄한 느낌. 그렇게 뭐 한 일주일이 지난데도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찰서에 갔더니 이제 중국인들 그게 사기라고 요새 신종 사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일본 내에서. 네. 그래서? 그래서 뭐 거기서 경찰서에서도 그 일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렵다고 그래서 뭐 거의 포기한다는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결국 뭐 아 이제 중국 그러니까 이거네 한국 사람이 일본에서 중국인한테 사기를 당한 거네. 그러니까 네가 제일 바보네. 우리 한국이 제일 바본 거네. 네, 그래서 일본도 뭐냐면 내가 느끼는 게 어떤 이런 사건이나 사고가 하나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막 법이 바뀌는 거야 계속. 그래서 가면 갈수록 계속 점점 스트릭해지고 막 그러니까 휴지통이 일본에 없잖아요. 예. 휴지통이 없어져서 사실 굉장히 불편한데 많은 분들이 아 일본이 굉장히 뭐 수준이 높아가지고 쓰레기를 안 버려서가 아니라 사실상 쓰레기가 발생되면은 사실 버려야 되는데 휴지통이 길거리에 없어요. 특히 도쿄도 없고 오키나와도 없는데 그 이유가 예전에 뭐 휴지통이 예전에 한번 그 테러 이런 거에 이제 사용이 됐나 봐요. 제가 정확한 건 기억이 안 나는데 휴지통에 뭘 넣어서 뭐 어떻게 테러가 일어나서 그 사건 이후로 휴지통을 다 없앤 거야. 그러니까 뭔가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나면은 점점점 이제 보호를 한다라는 명목 하에 점점 뭔가를 더 없애고 막 법을 바꾸고 막 이러더라고. 그것이 오히려 소비자 입장에서 훨씬 불편해지는 거죠. 갈수록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좀 약간 유난스럽다는 느낌 받아. 그죠? 예. 네. 네. 일본에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개인 사이트 운영하는 데서는 조금 더 연락을 해보든지 좀 확인을 하고서 사실 그런 거 한국도 많이 있어 사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게 보험이 안 되면 결제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는 개인 사이트가 좀 그런 좀 뭐냐 사기가 많기 때문에 할 거면 그러니까 중국이 제일 난놈이네. 한국이 제일 병신이고. 네, 하여튼 뭐 일본에서 중국 사람한테 한국 사람이 사기를 당했던 얘기를 했는데 조심하십시오. 일본에서 그 개인 사이트에서 물건 파는 거는 절대 사고 파는 거 절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신군도 한 80만 원 정도 사기를 당했고 근데 이런 사기는 어느 나라에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한번 터지면은 막 은행 시스템이 복잡해지고 근데 어떤 뭔가 사건 사고가 터지면 그것 때문에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 법률을 까다롭게 만들고 규칙을 까다롭게 만들고 계속 그런 게 쌓이니까 그게 이제 계속 축적이 되다 보니까 일본이 너무 이제 막 뭘 해도 힘든 거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 예. 네.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하다가 큰 사고가 나서 뭐 몇 명이 죽었어요. 굉장히 좀 그러면 갑자기 음주운전에 대한 법이 너무 강화가 되는 거야. 그 사건 하나 때문에 이런 식이 일본에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예. 네. 또 재밌는 얘기도 없니? 자, 뭐 또 하나 있다며 또 하나. 자. 일본에서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담배 피는 게 이제 전면 금지가 됐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런 한국도 거냐면 한국도 못 피긴 못 피는데요. 예, 예. 근데 원래 일본은 담배에 대해서 되게 관대한다라거든요. 그렇지. 식당에서도 피지 지금. 예, 예.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면은 어떤 사람이 담배를 피다가 손을 이렇게 길에서 예, 길에서 담배를 이렇게 내려놨는데 그 손 내려놓은 위치가 아기 얼굴에 딱 닿는 높이. 그렇지. 성 예. 이렇게 하면 아기 얼굴이죠. 예. 그 아기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다가 그 손에 있는 담배에 눈이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눈에 이게 담배가 들어가갖고 제가 실명됐어요. 네. 그 이후로부터 나라에서 그 법을 바꾼 거예요. 길거리에서, 아, 네. 길거리에서 담배 피면 안 된다. 나도 이 얘기 들은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물론 취지는 좋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사고가 났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담배를 못 피게 한다. 근데 이게 물론 이제 좋은 의도야. 다시 그런 사고를 재발을 하지 말자라는 취지이긴 한데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 너무나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놓은 덫에 내가 걸린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 받아요 진짜로. 아, 또 뭐 없어? 아, 재밌다. 아 근데 지금도 아 뭐야 지금 전입신고를 한참 지금 시간 꽤 지났는데 아직도 저희 아내는 한몽차사예요. 아직 멀었다고? 나 주차비 계속 올라가고 있어. 아, 참. 언제 되지? 오늘 또 경찰서도 가야 되고, 아 경찰서 가야 된다니까 이상한데, 제가 저기 뭐 범법행위란 게 아니고요. 운전면허증 또 주소를 바꿔야 되는데 그건 경찰서를 가야 된대요. 경찰서도 가야 되고, 은행도 가서 계좌도 열어야 되고. 여기 오키나와는 저한테 은행 계좌가 하나 있어요. 이를테면 하나은행이나 우리나라에 뭐 신한은행, 하나은행, 뭐 이렇게 메이저급 은행이 있잖아요. 저도 있어요. 근데 이 오키나와는 그 은행이 일본에 굉장히 유명한 메이저급 은행인데 여기 지점이 없어. 오키나와 지점이 없어갖고 여기 오키나와의 류큐 은행이라든지 오키나와 은행, 여기 로컬 지방 은행의 계좌를 열지 않으면 굉장히 불편하게 돼 있더라고. 너 있어? 계좌? 없어요. 아직 없어요. 너 다른 은행도 없어? 우체국밖에 없어요. 아 우체국 은행 있으면 됐지. 우체국이 제일 만들기 쉬워요. 아니 만들기 우체국 편하지. 전국에 다 있으니까. 네. 아니 우체국 있으면 돼요. 우체국 있으면 나도 우체국에서 만들까. 근데 이게 쉬워요, 우체국. 비즈니스 하기엔 별로 안 좋대. 네, 우체국이 비즈니스 하기엔 그냥 개인이 뭐 송금하고 뭐 개인 은행 업무 정도 괜찮은데 뭔가 비즈니스 하려면 이제 일반 시중은행이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원래 오늘 목표가 그 시청에 와서 전입신고하고 경찰서 가서 오후에요. 오후에 경찰서 가서 저 운전면허증 주소 바꾸고 그리고 은행 가서 제 통장을 새로 만드는 이 세 가지를 하는 게 목표인데 지금 하나라도 제대로 할까? 하나라도 했으면 좋겠다 지금. 어디 간 거야 우리 와이프 진짜. 아. 여러분들 여기 시청인데 이 분위기가 딱 우리나라 종합병원 같아요. 안에 하얘가지고 저쪽이 접수하는데 저 뒤쪽이 돈 내는데 딱 이렇게 저 위로 올라가면 내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막 있을 것 같고 진짜 병원 같아 분위기가. 네 시청에 낮에 들어왔거든요. 지금 보세요. 예, 네, 4시간 이상 머물렀습니다 여기에. 근데 아직도 일이 다 안 끝났어요. 아 제가 오늘 지금 아 예 이게 일본입니다 여러분. 아 질렸어 진짜. 저희 내일 다시 와야 됩니다.